자, 이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모음자에 따라서 확연히 의미가 달라지죠. 어순, 그 말을 배치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저 길복순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넷플릭스에 개봉하는 기대되는 그 우리 액션 영화인데 킬러 얘기죠. 근데 저 킬이라는 거면 영어 글자 그대로 잘 아시는 죽인다. 네, 그다음에 BOK가 복인데 발음 되는 대로 써놨지만 이 시그널이 영화를 만든 분이 금융을 아시나? 예, 뱅크 오브 코리아라는 한국은행으로 놓고 순이라는 건 이제 곳이죠. 그러면 저대로 읽으면은 한국은행 곧 죽는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 BOK를 앞으로 갖다 놓으면은 BOK 복킬순으로 놓으면은 한국은행이 곧 시장에 죽이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죽인다는 게 우리 어감으로 보면은 다이가 아니라 아주 맛 좋은 것일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입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가장 목매하는 게 금리죠. 오늘 아침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 불안 재현, 불확실성 가능성 예의주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미래에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나 카드를 만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어제 올렸죠. 하지만 뉘앙스가 아까 채권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고 한미 금리 역전폭이 문제가 아니라 환율만 잘 관리하면은 우리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계속 일맥상통하게 요즘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그냥 감으로만 주식을 할 수는 없죠. 수치적인 객관성과 논리의 근거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그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주는 시그널은 그냥 영화의 재미지만 그래서 관련된 주식은 사실 그냥 오늘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넘어가서 짧게 얘기해 드린 게 맞을 것 같고 3월 31일 날 개봉합니다. 흥행은 이게 아마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번 시연을 했는데 호평, 예, 좋게 평가가 나와서 사전 마케팅, 구전 마케팅은 일단 성공한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주말을 경유하면 많이들 이제 또 광고들이 나오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작은 이제 장외 기업인 시아필름이라는 데서 했고 VFX, CG를 덱스터에서 했다고 하니까 덱스터가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목이 메는 관계로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자, 어디, 누구시죠? 네, 헤르메스댁의 하창원 본부장이고요. 아, 네, MBN골드의 박소민입니다. 네. 자, 가봅시다. 네, 얘기를 받아서 이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네, 기억이 맞아요. 네. 나는데, 전 킬북슨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엮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이 논리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방향으로 저도 좀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킬북슨에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킬빌이라든지 뭐 300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슬로우 모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전도연 씨가 또 주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뭐 액션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 중에서 특히나 XR 쪽에 대한 수급적인 기조가 좀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네. 시세도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삼성이 이제 OLED 투자 네. 규모에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대표적인 VFX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세가 정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드웨어 쪽으로 좀 추격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이벤트 플레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이 이슈를 바탕으로 XR 쪽과 또 컨텐츠 또 중국 쪽이 오픈이 되면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 섹터를 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동시호가는 뭐 뉴욕 증시의 하락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경계 매물이 등장을 해서 뭐 약세 출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저건 어제 종가고 저렇게 되겠죠. 종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미세먼지가 오는 모양입니다. 목이 간지러운 거 보니까. 박수범 매니저님, 네네. 개장 동시호가 접수되는 특이사항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뭐 피플바이오가 조금 올라왔고요. 동서고가에서.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로봇 쪽에서도 이제 뉴로메카가 좀 올라와 있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또 올랐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로봇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그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뭐 감속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SPG라든가 그리고 지금 SBB라든가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주로 일본 업체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국내 감속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유아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장아장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하지만 뭐 기술력은 좀 빠르게 지금 현재 좀 월출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감속기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거 놓친 거 혹시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뭐 로봇 쪽이 참 강하다고 보이지는데 뭐 이수화학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 지금 동시호가에서 지금 한 4%대 강세 기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알루미늄 박 쪽에 대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되고 있죠. 1차 벤더인 조일알루미늄이 전거래일에 조금 기염을 토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벤더 중에 하나인 또 삼알루미늄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에서의 이런 상승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순환매 관점에서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수급적인 쏠림이 나와야지만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군들에서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LFP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거래일에 조금 들썩들썩 거렸는데 해당 종목군들은 아직 사실 스타트는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순환매 관점에서의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 뭐 신용평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약간은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금가격에 대한 또 상승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 초반에 또 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한 7-8%대 상승력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금은 그런 변동성 2,000달러 트로이언스당 2,000달러를 한때 넘었다가 그쵸. 확 밀렸다가 어제 반등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변동성도 같이 시장의 흐름을 잡으시는데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분하게 시장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안 좋게 보려면 아이고 계정 임박했네요. 계정하고 다시 보겠습니다.